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시한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정하선. 소가 죽어서 소나무가 돼 소를 팔고 오면서 옷소매로 커다란 눈을 껌벅거리다 훔치는 뒷동산 산길을 앞세우고 터벅터벅 넘어오다 소나무를 만지고 쓰다듬고 팔려간 소가 소나무라도 된 것처럼 소나무가 소라도 된 것처럼 항상 소를 매놓았던 소나무 쇠똥 냄새 지린 내가 짓푸른 솔잎이 코를 찌르는데 할아버지는 송악가루 향이라도 된 듯, 뒷다리에 말라붙은 소나무 껍질 같은 소똥을 맨손으로 뜯어주고 빗자루로 쓸어주고, 소가 죽어서 소나무가 돼, 까까머리 걱정이만 물어보면, 허허, 그래, 그렇단다. 이제는 묻고 싶어도 물어보지 못한다. 팔려가 버린 소가 소나무가 되어서 할아버지 앞에 꼿꼿이 서 있지 않는가. 매일같이 나무지 품팔이 논가리를 하고 와서도 울어도 웃던 소 얼굴이 서운하게 목덜미랑 잔등을 지금 내밀고 있지, 내맡기고 있지 않은가. 아침 일찍 가는 데까지 빗자루를 쓸어주고 쇠빗으로 털 빗겨주고 쓰다듬어주던 그 목덜미를 잔등을 쓰다듬고 있지 않는가. 네, 감사합니다. 이 시는 제 시지. 가볍고 경쾌하게 실려 있는 시입니다. 감사합니다.